살이 됐어. 심하니 가리지 마쇼.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금발이 마쇼. 今日もみんな頑張りましょう。
긴장. 아, 한심 포즈. 오빠는 어떤 초를 사야지? 이제 대마도에 돌아가려면 땡초를 사서 가야 합니다. 아, 이렇게. 한국에서 대마도 들어갈 때는 국제선이기 때문에 식물이나 돼지고기 통과가 안 되지만 여기 도쿄에서 대마도 갈 때는 국내에서 국내선이기 때문에 뭐 땡초나 식물, 야채 이런 거 사가도 통과가 됩니다. 유일하게 대마도에 없는 땡초를 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양꼬치입니다. 얼마 전에 새로 생긴 카부키저 타워. 이렇게 타코야키 집인데 KFC로 바뀌었네. 오. 오. 아, 쓰고 있네. 여기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금방 이 보관함에서 주문한 햄버거를 빼가지고 빼서 가지고 가네요. 6번에만 물건이 남아있네. 금방 저 친구가 8번에서 물건을 가지고
네또다. 아, 네트에서 주문하면,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이쪽에다 놔둬놓으면 비밀번호를 주고받으라네요. 아, 쓰고 재밌는 시스템이다. 네. 스시. 니기리 세트. 화면이야. 오. 오. 돈 많이 들었겠는데. 화면들이 엄청 크게 달려. 하루가 오나이도 저런 화면들을 설치해야 하나? 전기세가 많이 들려나? 무료 모아니피 오후로 아리마스 호텔 그레이스리 코스타 네트카페 공항에 가기 전에 점심을 먹어야 하는데 나니가 있거나 라면. 저기가 도쿄에 있을 때 옛날에 내가 다니던 수영장 지무가 있던 큰 건물입니다. 회원권 끊어서 다녔었는데 싸워 신주쿠 제일 한복판입니다. 여기서부터 맛집 많죠. 점점 떠나야 할 시간이 다가오네요. 좋은 하다. 그러면 소나기 오고 나서 너무 시원해서 걸어다닐 만하네. 좋은데? 이 비싼 땅에 이 주차장이 쓰고 있네. 호텔 왔고 뉴그랜드 저기 높은 데가 새로 생긴 그레이스 리 호텔 신주쿠 제일 한복판에 있죠. 이 신주쿠 시내 한복판에 뜬금없이 냉동 생선들이 여기 다 나가는 것 같아. 아, 쓰고. 마구로 까.